네, 반갑습니다. 권호희 목사입니다. 소리 잘 들리시면 이렇게 반짝반짝 해주시겠어요? 반짝반짝. 아, 감사합니다. 아침 시간부터 이렇게 오셔서 또 수고 많으신데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은 권오희고요. 이름이 오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부를까요? 그쵸, 오희라고 부르겠죠. 오희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전화번호도 2025에 그래서 오희오입니다. 외우기 쉬우시죠? 제가 중등부 사역을 좀 오래 했는데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사역을 저도 한 20년 가까이 이제 교회에서 또 혹은 뭐 소년원에서 또 학교 밖 아이들 여러 가지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동안 했습니다. 이제 중등부 아이들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중등부 아이들 한 250명 되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했던 말이 그런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 중학생들을 담임하셨거나 중학교 선생님 계세요? 손 들어보시겠어요? 중학교생. 아유, 계시네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진짜 위로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중등부를 우리 청소년 사회학업계에서 뭐라고 부르냐? 중학생 아이들을 외계인이다 부르기도 하고, 좀비라 부르기도 하고, 교회에 온 아이들을 봤을 때는 양들의 침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중학생들이 대답을 잘안 하잖아요. 그죠? 어머님들도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중학생만 되니까 아이들이 말이 많던 아이들이 말이 없다 이게 힘들거든요. 이게 보면 교회에서도 물어보잖아요. 너 학교에서 마찬가지인데 오늘 공부 배워서 뭘 배웠니? 물어보면 애들 대답 안 하죠. 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 어땠니?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중학생이 물어봤습니다. 너의 꿈이 뭐야? 물어봤더니 한참을 고민하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놀랍게도 고민하다가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이런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중학생 아이들 정말 쉽지 않은데. 중등부 아이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님 왜 이런 전도사님은 전도사 같지 않아요. 그럼 제가 뭐 같냐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우리 중학교 아이들한테 내가 뭐 같냐 물어보니까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우리 목사님의 전도사님의 가장 어울리는 직업 1위를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놀랍게도 첫 번째가 휴대폰 판매원 오빠였습니다. 두 번째가 나이트 핏기였고 세 번째가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중학생 아이들은 말을 막 하고 저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그 제가 또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 제가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영상이지만 컴플렉스가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이럴 땐 대충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알겠죠? 여러분 4차 산업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량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공간 능력이죠. 공간 능력인데 제 컴플렉스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눈썹이 반밖에 없다는 거죠.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눈썹이 있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별명을 지어줬는데 혹시 여러분 눈썹 없는 그림 뭔지 아세요? 모나리자죠. 근데 내 모나리자라 했으면 기분이 덜 나빴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모나리자도 아니고 저한테 뭐라고 했냐? 전사님 왜 이러니까 전사님은 별명이 있어요. 모나리자 알죠? 알지 하니까 모나리자도 아니고 뭐라고 했냐면 모자르다라고 했습니다. 제 별명은요, 모자르다고요. 이렇게 화면상이지만 들리진 않지만 적극적으로 웃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제가 재밌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 전 별명이 권오희, 이름은 권오희고요. 별명은 모자르다고. 오늘 제주도에서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여러분들, 전국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우리 학부모님들, 또 은퇴하신 분들, 또 현직에 계신 분들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할렐루야, 아멘. 네, 채팅방에 올리셔야 됩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채팅방에 아멘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할렐루야. 네, 채팅에 올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소통하면서. 여러분, 할렐루야 뜻이 뭡니까? 할렐루야 뜻. 채팅방 올려주세요. 할렐루야 뜻. 그렇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어요. 중학생들한테. 얘들아. 할렐루야 뜻이 뭐니?라고 물어보자 한 중학생이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니까 인사인 줄 아는 거죠.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 아멘 뜻은 뭡니까? 아멘. 아멘 뜻은 네, 그 말에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하답합니다. 아 역시 이게 수준이 있으십니다. 예, 그렇게 되죠. 믿습니다. 다 비슷한 말이에요.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얘들아 아멘 뜻은 뭐니? 라고 물어보자 중학생 1학년이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올소이다 이러더라고요.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무 기니까
짧게 아멘 하는 함으로 저도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좋습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교사로 섬기시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채팅방 올려주세요.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죠? 예, 어렵습니다. 아, 지금 어렵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품으로 섬기시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특별히 10대 아이를 둔 부모님들 쉽지 않으시죠? 예, 교사로 섬기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교회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을 만나고 요즘에는 일반 학교 선생님들도 만나고 미래 교육과 또 학생 중심 교육 과정 혹은 앞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미래 방향에 어떻게 역량 중심의 교육을 해야 될까요? 고민하고 교제하고 그분들도 만나고 있는데 교사로 섬기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우리 선생님들 교권이 좀 인정이 됐잖아요. 옛날 저 때만 해도 선생님 말 한마디였으면 거의 뭐 선생님들이 창세기적 삶을 사셨거든요. 그죠? 이 보면 이렇게 똑바로 앉아! 이러면 애들이 앉았어요. 예전에는. 그죠? 똑바로 앉아! 밥 먹어! 이러면요. 뭔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즘엔 아이들이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창세기적으로 하나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림자만 밟아도 선생님은 그림자도 못 밟는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요. 교사로 섬긴다는 게 정말 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교회에서도 주일 학교를 섬기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보면 아까 3D 업종 중등부 얘기했지만 우리 뭐 유치부나 요즘에 유치원이나 초1, 초2만 해도요 괜찮지요, 그죠? 초1만 해도 예전에는 초1, 초2가 가장 좀 하기 힘든 거였지만 요즘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5학년, 6학년만 가면 애들이 우리 표현으로 싸가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쉽지 않잖아요. 사춘기가 오면서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만 해도 귀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잠시 보니까 귀여운 거지 계속 보면 어려운데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괜찮습니다. 이제 3학년이 되고요. 4학년. 이제 5학년 가는 순간부터 아이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아이들이 초등학교 내가 가장 고학년이다. 이제 초등학교 고참이라는 거죠. 이 초등학교 고참으로서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사춘기가 오기 시작하고요. 실제로 초등학교 고학년 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내 말을 잘 듣던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되고 6학년 되고 중1 되면서부터 엄마랑 대화하는 걸 싫어하고 엄마랑 이야기 나누는 걸더 이상 어려워하면서 그냥 엄마랑 시장도 잘 가던 친구가 마트에 잘 가던 친구가 가지 않게 되면서 엄마 아빠는 상처받지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되면서 아이들을 대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 청소년 사역 갈때 특징이 뭐냐면 아이들이 좀 정신이 없어도 개념은 없어도 청소년 사역 하면요 의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떡볶이 사주고 밥을 사주고 뭔가 잘해주면 아이들이요 의리가 있어서 그 뭔가 이렇게 토요일에 열심히 만나서 네 여기 맞습니다 공감해주는 분들 감사합니다 계속 채팅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 제가 아이들을 떡볶이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면 아이들이 다음날 의리로라도요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리라도 있었습니다. 옛날 아이들은 요즘엔 아이들이 의리도 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얘들아 뭐 먹을래? 떡볶이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아웃백 가자 이럽니다. 아웃백은 나도 못 가요. 아웃백은 나도 선생님도 지금 지금 1년에 한번 갈까 말까인데 빕스를 가자 하고 아웃백을 가자 하는 아이들 볼 때마다 얘들을 죽이니 살리니 마음속으로 여러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리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함께 만나주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내 관심을 표현하면 예전에는요 피드백이 바로바로 있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했고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말도 했고요. 요즘 때는 우리가 잘해주고 무엇인가 사랑을 전해주지만 아이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듣기도 말 한마디도 듣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예전에는 교회에서 아이들 만나고 예배 때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면 애들이요 자기 친구들 전도해 와서요. 학교 일진 아이가 전도돼 오면요 자기 친구들 다 전도해 와서 전사님께 인사해. 뭐 이렇게 나는 낭만이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좀 그런 낭만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학교 연장은요 더할 것입니다. 학교 안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예전처럼 사랑을 전해주고 싶고 시간을 무엇인가 더 투자하고 싶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잘해준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관계부터 쉽지 않고요. 학교의 행정적인 업무와 학교에 주어진 아이들 예전에만 해도
아이들 50명일 때는 40명만 되면 할 만하다. 40명일 때는 30명만 되면 할 만하다 싶었는데, 30명이 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제를 제가 하나님 나라의 교육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요즘 느낀 거냐면,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 혹은 교회에서 만나는 아이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만든 용어인데 패러디긴 하지만, 화성에서 온 중등부 혹은 화성에서 온 10대, 금성에서 온 교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다른 면에서 온 것처럼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을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보세요. 아이들의 언어 습관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죠. 우리는요, 추우면 그냥 추워요. 그죠? 다 어디 사시나요? 서울 사시는 분 손들어 주시겠어요? 서울 많이 계시네요. 그리고 나는 경상도. 네. 혹시 경북 있어요? 경상도 말고 저기 전라도 있어요? 아무튼 전국에서 들어오신 것 같은데 여러 지역에 계시잖아요. 저도 서울 어제까지 서울에 있다가 제주도 왔는데 서울 또 춥더라고요. 추운데 우리는 그냥 춥잖아요. 근데 우리 10대 아이들은 어떻게 춥습니까? 꼭 뭐가 붙죠? 뭐나 춥죠? 꼭 뭐가 나요, 그죠? 고스톱을 치는 것도 아닌데 애들이 계속 뭐가 나죠? 그래서 뭐나 춥다, 뭐나 춥다, 뭐나 덥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더 추우면 앞에 뭐가 붙습니까? 지금 글이 올라왔는데 개가 붙죠? 개, 뭐나 추워요. 그 아이들의 언어 생활 이해가 됩니까? 실제로 요즘 아이들이요, 1분 동안 쓰는 욕이 엄청나죠? 1분 안에 쓰는 모든 접속어가 다 욕입니다. 개도 나오고요, 졸도 나오고요, 더 심한 말도 나오고요. 아이들 입에서 엄청난 욕이 나와요. 제가 여름 수련회 시즌이 되면 맥도날드에 갑니다. 그 헤드셋을 끼고 앉아 있으면, 이어폰을 끼고 앉아 있으면 아이들이 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가보는데 한 번은 여자아이들이요, 욕을 쓰는 거예요. 욕을 쓰면서 욕을 막 하다가 막 이리 씻고 저리 씻고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다가 아이들 입에서 그 애들 표현이,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자, 아이들이 뭐 이년 전년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게 무슨 누구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한참을 들었는데 이년 전년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누구였냐면 엄마였습니다. 엄마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선생님 이야기합니다. 반 선생님이 여자분이셨나 봐요, 그죠? 때로는 남자들한테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남자 보고도 연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애들이요, 뭐 입에 진짜 걸레를 물었는데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아마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학교 원장의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차를 타고 가시다 이분이, 자기 목사가 타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요, 앞에 지나간 차 때문에 화를 확 내시는 거예요. 거의 욕처럼 나오더라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욕을 너무 많이 먹어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옵니다 이러더라고요. 학교에서 애들이 욕설을 너무 많이 쓰고 이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자기도 너무, 자기도 모르게 막 분노가 일어나고 욕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계시는데 아이들이 쉬는 시간마다 수업 시간에 애들끼리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 좋은 말을 안 쓴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욕을 쓰고 하는 소리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그런 막 욕설이고, 엄마를 표현할 때 연으로 표현하는 거. 저도요, 제가 오랫동안 10대 사역했지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본 우리 자녀는 안 그럴 거야. 혹은 우리 교회 아이들은 안 그럴 거야.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아이들이요, 교회 모습과 밖의 모습이 굉장히 다른 거 아실 겁니다. 아마 학교 선생님 잘알 겁니다. 얘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했는데, 얘가 분명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는데, 얘가 분명히 옆에 있는 이 교회에 다니는 애고, 집사 아들이고, 장로 아들이고, 장로님 딸인데, 도대체 애가 왜 이런가 싶을 때가 있죠. 아이들이요, 교회 모습과 집의 모습과 학교 모습이요, 너무 다른 게 사실입니다. 아이들의 쓰는 언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들의 생활 패턴 이해됩니까? 밤을 새며 게임하는 것. 게임하고 라면 먹고, 게임하고 라면 먹고, 입에 막 욕을 하면서 게임 밤새 하는 것 이해됩니까? 10대 아이들의 그 청소년들과 우리 이제 초등 고학년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의 소망이 뭔가요? 3.1절 같은 쉬는 날에 부모님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여행 떠나고 나면 그동안 엄마 때문에 못했던 엄청난 시스템의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사하고, 롱타임 노씨 인사하고, 이 손가락 부러질 때까지 게임하는 거 아이들 소망이거든요. 오락 게임하고 게임하고 또 게임하고 라면 먹고 밤새 보는 게 아이들의 소망입니다.
여학생들의 도망 그런 겁니다. 시험 딱 치고 오면 엄마 나 시험 치고 왔어 이런 엄마가 아이고 내딸 수고했지 하면서 카드를 주면서 롯데 가서 긁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들이 그런 소망이 있는데 아이들은 자유롭고 싶어 하죠. 그리고 특별히 제가 예배를 딱 끝나면 저 교회 근처에 있는 PC방에 가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중학교 특징이 뭐 중학생 아이들 특징이 뭐냐면 예배 와서 너무 피곤하거든요. 엎드려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중학생들을 외계인이라 말했고 좀비라고 말했죠. 이 중학생들이 그 뇌를 안 가지고 학교에 오거든요. 뇌를 다 집에다 두고 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중학교 애들이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캠프 같은 거 가지만 그 무슨 캠프 수업 들을 때라든지 강의 들을 때라든지 교회 수련회 가서 설교 들을 때다 자죠. 중학생들이. 왜 자냐 물어보면 너무 피곤하대요. 놀라운 것은 이 뇌가 없는 중학생들이 이 피곤한 애들이 언제 깨냐? 피자 먹지 않으면 좀비처럼 다 깹니다. 통닭 먹지 않으면 바로바로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나사로처럼, 그죠? 벌떡 일어나고, 숙소에 들어가 보면요. 이 피곤한 아이들이 숙소에 들어가면, 문을 탕 열어보면, 놀랍게도 그 피곤한 중학생들이 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베개를 들고 하늘 나르고 있죠. 그래서 제가 문을 탁 열면, 베개를 들고 자는 척을 해요. 물어봅니다. 뇌가 없는 아이들한테. 얘들아, 뭐 하니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요라고 이야기하죠. 이해돼요. 뇌가 없으니까. 중학생의 특징인데. 여학생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학생들 일단 그 교회 여러분들 교회나 학교에 보면 애들이요. 여학생들은요. 자는 게 중요합니다. 자고 있다가 일단 누워요. 누운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있잖아 오늘 저 앞에 우리 학교 선생님 교생 온 선생님 멋있지? 이렇게 말하면 옆에 있는 애가 너도 그래? 이러면서 밤새 그 얘기 합니다. 그 오빠가 멋있나는 듯 우리 학교에 있는 누가 좋다는 중 선생님 멋있다 이런 얘기 하고 한참 있다가 있잖아 그 선생님 있잖아 빨간 옷 입은 국어쌤 재수 없지? 너도 그래? 이러면서 밤을 새면서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 여자 선생님이 그 남자 선생님한테 말을 걸었니 안 걸었니부터 시작해서요. 욕 밤새 욕하고 요즘 아이들 특징인데 여학생들 특징인데 아이들의 생활 패턴 밤을 새며 게임하는 거 아이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말도 안 되는 걸로 서로 웃고 난리를 부리는 모습 보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언어 습관 그 아이들의 삶의 패턴 또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습관들과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아이들을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을요. 이해하려고 하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들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요. 아이들 그냥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게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서도 이해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좀 계세요. 은퇴 선생님도 계실 건데 여러분 남편하고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집니까?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남편을 이해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남편들도 아내를 이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 가정에 희망이 생깁니까? 포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희망이 생깁니다. 남자들이 처리됩니까? 우리 어머니께 물어볼게요. 남자들이 처리될까요? 처리 안 됩니다. 군대 갔다 온 남자가 철들 것 같지만 처리 안 들어요. 한달 동안 괜찮습니다. 한달 지나면 똑같습니다. 결혼하면 처리 될까요? 저를 보니까 처리 안 들어요. 결혼하고 몇년 지나 처리 안 된다고 채팅 남기시는데 처리 안 됩니다. 언제쯤 처리되냐?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분리수거를 하고 잔소리를 안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음식물 쓰레기장에 버린다. 그때 철이 조금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철들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남편 부부 사이에서도요 서로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포기하기 시작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어쩌면 진짜 어쩌면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3, 40년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동일하게 이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해한다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해한다는 것, 10대 아이들, 초등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해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봤어요. 받아들임의 영성.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받아들임의 영성. 시작. 감사합니다. 소리 안 들리지만 제 영혼으로 음성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받아들임의 영성.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그 아이들의 백그라운드를 버려야 됩니다.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니는 아이냐? 얘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냐?
얘가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아이가 어떠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그 아이 한명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렇게 많은 만 아이들 중에서 어떻게 이 아이가 우리 반이 되었을까? 좀 반마다 좀 짜증나는 반이 있잖아요. 안 맡았으면 하는 반이 있잖아요. 근데 하필 왜이 아이가 이 반에 왔을까? 하나님은 수많은 교사들 중에서 왜이 아이를 나의 반에 맡기셨을까? 왜이 학교에 보내셨고, 내가 이 수업할 때왜이 아이를 유독 만나게 되고, 선생님께 상처 줬던 아이들 있잖아요. 저희 아내도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일반 학교에 가서 수업을 했는데요. 미술 수업을 했는데, 아이가 말을 안, 화장실을 가려고 하니까 화장실 가지 말아야 했대요. 쉬는 시간에 갔다 오지 왜 지금 가냐 하니까 걔가 뭐라 했냐면, 좀 이름 강의 말씀드린 바로 앞에 선생님 앞에서 씨발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그 저희 아내가 굉장히 화가 났고, 그날 첫날 만에 상처를 엄청 받아서 집에 온 거예요. 정말 만나기 싫은 아이들, 선생님 열받게 하는 아이들, 정말 짜증나게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아이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욕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내 마음을 욕할 수 있어요. 대놓고 욕하면 큰일 날수 있으니까 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그 아이들이 있는데, 첫 번째 마음은 그 아이들을 받아들이기를 작정하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2장 17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영어 성경에 보면요, 메스터피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이 모양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그래도 마스크 없이 얼굴을 볼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걸작품 만드셨다. 이것을요,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포이에마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시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시가 뭘까요? 어떤 문화평론가는 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란 마치 도공이 정성을 다해서 빚어내는 도자기와 같다. 무슨 말입니까? 시는 곧 작품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시경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로 못한 것이 시가 되고, 시로 못한 것이 노래가 되고, 노래로 못한 것이 무가 된다, 춤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저희 집에 한 명의 아내가 있고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네, 재밌다고 한 말인데 아무도 웃지 않으시네요. 아무튼 저희 아내를 사랑하면 저희 아내 이름이 이인경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니까 여보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시라는 것은요, 시적 감성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다가 영혼을 불어넣는 거죠.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사랑해. 이걸로 안 되면 시를 쓰겠죠. 제가 시를 써보겠습니다. 저는 시적 감성이 정말 없는 사람인데 한번 써볼게요. 나의 사랑하는 꽃사슴. 네, 우리 이영희 선생님 되게 활짝 웃으시면서 당황하시네요. 사랑하는 나의 꽃사슴, 그대의 호수 같은 눈망울에 내 영혼이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 같소. 이상한 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걸로 안 되면 제가 노래를 부르겠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줄수 있는 게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이 목소리밖에 없다. 괜찮네요. 그죠? 나쁘지 않았죠? 제가, 이 노래는, 전도사들의 노래라고, 줄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노래입니다. 제가 바비큐 좀 닮았다는 말을 좀 듣는데 괜찮습니까? 닮았습니까? 네, 신해철 닮았다는 얘기 좀 듣고요. 방금 누가 리플 당겨주셨길래. 그럼 제가 이 노래를 불러서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몸으로 표현하겠죠? 몸으로 여러분 사랑해 이렇게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시는 안 되겠어요. 시는 아무것도 아닌 일상을 포착해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들풀이 있습니다. 저 같은 시적 감성이 없는 사람은 들풀을 보고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근데 시인은요, 그 들풀을 보고 뭐라 말합니까? 보아야 아름답다. 자세히 보아야 뭐라고요? 예쁘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시도 좀 보시고요. 성경만 보지 마시고 시 아무것도 아닌 일상의 들풀에 영혼을 불어넣어서 그 들풀을 보고도 누군가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게 누구라고요? 시인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시로 만드셨다. 여러분이 성함 있으신 분들 이 김부혜 선생님을, 민지훈 선생님을, 이명길 선생님을, 김정임 선생님을, 정명순 선생님을, 김성원 선생님을, 이영기 선생님을, 정명숙 선생님을, 여러분 한분한 분을 하나님의 시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세상은 우리를 비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이 교사 역할을 얼마나 잘하냐. 너 교사로서 얼마나 큰 영향을 갖고 있냐. 아이들 삶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냐. 성과를 얼마나 거뒀냐. 너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냐. 사람마다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과 기준이 있지만 성경은 그런 관점과 기준과 네가 얼마를 잘하나 보는 것이 잘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존재에 관심인데 어떤 존재라고요? 나는 너를 만들었다.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나의 작품, 나의 시, 나의 감동으로 만들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사랑하는 교사분들이 많은 위로가 필요해요. 그렇죠? 얼마나 바쁘십니까? 사람들은 교사 생활 안정감 있다 하고 직분이 뭐 교사로 하는 거 여러 가지로 얻는 게 유익이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교사라고 하는 것은요 직장 생활만으로 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생활 많이 들어. 근데 교사라는 것은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목회자도 아니고 사명감과 그 중간 경계선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아 영혼 한명한 명을 정말 사랑하고 싶지만 실제적으로 안 되고 힘들어서 시스템상 행정상으로 아이들 한명한 명을 놓고 기도하고 싶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게 교사 아니겠습니까? 현장이 척박하고. 근데 가끔은 정말 미운 애가 있잖아요.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정말 미운 교사가 있잖아요. 정말 미운 교감쌤도 있고, 정말 미운 학생부장쌤도 있고, 교장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될것 같은데, 막 정죄감도 들고. 하나님 믿는 내가 쟤를 왜 미워할까? 난 정말 실력, 나는 진짜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사람 같아. 이런 깊은 정죄감과 자괴감이 내 안에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교사가 되었나 자괴감이 들 정도로, 그죠? 여러 가지로 얼마나 깊이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무엇으로 평가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하나님 만드신 귀한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음받는 우리는 그가 만드셨고 선하신 창세전부터 예비하사 선하신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말해주세요. 자기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의 이렇게 한번 자기를 두드리시면서요. 나는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계시죠? 아버님들 계시죠? 너무 수고 많으시고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감동이야. 시작. 이렇게 말해주세요. 자기 성을 넣어서 건 감동아 이렇게 말해주세요. 시작. 시작. 자기 성을 넣어서 정 감동아. 그렇죠? 한번더 따라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 사랑할 수 있고 그 만나는 아이들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을 품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받아들인 영성이 우리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이 한명한명한 명이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좀 느린 아이도 있고요. 말안 듣는 아이도 있고요. 상처가 많은 아이도 있고요. ADHD도 있고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친구도 있고요. 여러 상 가운데서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온그 아이 한명한 명이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다. 이제 새 학기가 되면 또 맡은 아이들이 어떤 아이일지 알수 없지만 이런 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음받은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을 만날 때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사람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빚으셨죠? 빚었는데 그 전에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다 결론이 뭐였습니까? 아시는 분. 그쵸? 우리가
우리의 무엇을 따라? 형상을 따라. 아, 우리 활발한 채팅방 너무 감사합니다.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우님 고맙습니다. 나의 형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고민하면서 만드신 게 형상이었는데 뭘 닮았을까요? 외모는 아니겠죠. 눈, 코, 입은 아니겠죠. 어떤 사람은 성품이라 이야기하고 또 우리 칼빈과 루터는요. 그 부분을 재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알수 없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냥 말씀으로 한 번에 만드신 게 아니라 고민하다가 결론으로 아담을 어떻게 만들지?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들지? 나의 자녀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다 나온 결론이 뭐였냐? 그래, 나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드자는 것에 너무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뭘 어떻게 어떤 존재로 살아가든 땅이 얼마나 있든 차가 있든 뭐 집이 얼마나 좋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지었다는 것은 사람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가입니다. 여러분 교사 생활 해오시면서 평생 은퇴하실 때까지 해오시면서 부족함도 있을 수도 있고요. 돌아보니까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됐나 싶기도 하고 돌아온 후회된 일도 있고 지나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 한명한 명을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존엄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버틴 것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만든 아이들 한명한 명이요. 그 아이의 백그라운드 말고 한명한 명이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면 힘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요. 열등감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관점을 알려주는 귀한 방법은 사실은 그거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언어로, 눈빛으로, 사랑으로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한데 이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요.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 마음에 뭐가 열등감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열등감이죠. 열등감이 왜 있냐 보니까 끊임없는 비교감입니다. 어릴 때부터 언니하고 동생하고 혹은 친구들하고 비교를 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사로 섬기면서 받아들임의 영성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아이들을 대할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을요 비교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거죠. 아이들 안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요즘 아이들이 보면 등급으로 평가받잖아요. 1등급 소, 소도 아닌데 1등급 소, 2등급 소, 3등급 소, 등외 이렇잖아요. 실제 어떤 친구가 글 적은 거 보니까 학교 급식에 나오는 소도 1등급인데 저는 왜 4등급일까요? 이런 걸 적어놨더라고요. 우리가 웃으면서도 볼수 있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이죠. 저희 집도 제가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장인어른이 집에 들어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처가살이 안 불편하냐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제 성격을 보세요. 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장인 장모님이 많이 불편해하셨어요. 근데 저기 제가 그 보면 저희 장인어른이 제가 첫째가 이제 8살이고 이제 9살이죠. 9살이고 둘째가 6살인데 둘째가 밥을 잘 먹고 첫째가 밥을 잘안 먹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제 첫째 이한이가 밥잘안 먹네. 둘째 이연이가 형아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냥 밥잘 먹으란 말이죠, 할아버지가. 근데 어릴 때부터요. 밥 먹는 걸로도 비교당하고 살아요.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비교당해요.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때로는 교회에서도 우리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살아온 거예요. 그 비교감 때문에 아이들 열등감이요. 나락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교회를 다녀도요. 그 깊은 열등감 때문에 자신의 삶의 존재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에 그 아이들의 존재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아이들을 비교하지 않고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는 것 정말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그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동일하게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도 비교할 때가 있죠. 내가 교사로서 어떤가? 교회에선 직분자로서 내가 제대로 하는가? 끊임없이 나를 비교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를 비교한다는 것은 우리를요 상품 취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그림과 다빈치의 그림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일이죠. 둘다 작품은요 고유한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아저씨가
골동품 가게 아저씨였습니다. 시골에 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청자와 백자를 요강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요강 굉장히 비싼 거죠. 청자인지 몰라요. 찾아가면 할아버지, 그 요강을 저한테 파십시오. 제가 5만 원 드리겠습니다.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안 판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왜안 팝니까? 이러니까 하는 말이, 이거 못 판다. 지난 내가 30년 동안 써왔던 내 요강이다. 우리 집 가보다. 내 엉덩이 사이즈에 딱 맞다. This is my size. 뭐 이러면서 팔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 할아버지, 그러면 제가 할아버지 사이즈에 딱 맞는 쓰된 요강 만들어 드리고, 5만 원에다가 5만 원더 드리겠습니다. 팔았을까요? 할아버지가 고민하다가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씻었겠죠. 너무 더럽잖아요. 요강이었으니까. 화이트에 뿌리고 퐁퐁 뿌리고 막 씻었습니다. 자, 씻은 다음에 질문입니다. 아저씨 가게에 진열대 위에 올리는 순간 얼마짜리가 될까요?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쵸. 말씀해 보세요. 수억 나왔습니다. 합쳐 50억 나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차피 내돈 아니니까 마음껏 불러보세요. 기분 좋죠? 50억? 500억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게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건요, 부르는 게 값입니다. 작품은요, 사실 돈으로 안살수 있는 게 아니고, 부르는 값이에요. 작품은요, 그것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가장 고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내가 만난 아이들이 작품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이 컵은요, 상품이죠. 잘안 보이는데. 상품은 마음에 안 들면요, 이렇게 버리면 되죠. 제가 한잔 마시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상품은 비교가 되지만 작품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주에 이준석 거리가 있고, 이준석 거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기, 저기, 추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제주 오시면 그런 데 가볼 필요가 있는데, 소그림 그린 이준석의 그림과 추사 기념관에 있는 추사의 그림이 뭐가 더 귀할까요? 그거 비교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그건 작품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 자체가 고귀한 겁니다. 그럼 제가 유럽 여행 갔을 때 중학교 아이와 같이 갔습니다. 제자와. 루브르 박물관에 갔을 때꼭 모나리자를 보자는 거예요. 모나리자. 저는 볼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그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 그 그림책에 본 거랑 똑같다. 봐서 뭐 하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걸 꼭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고민하다 갔습니다. 갔는데 처음에는 아무 기대가 없다가 막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 서서 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그림이길래 참 저렇게 볼까? 저도 갑자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네, 모나리자를 딱 봤어요. 그 놀라운 그림, 모나리자를 딱 봤는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딱 봤는데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제가 모나리자를 딱 봤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이거는 뭐 그림책에서 보는 거나 책에서 보는 거 똑같아요. 옆에 있는 우리 중학생 아이가 그림을 보고 감동받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림 보고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림 전공자들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중학교 아이가 있으니까 제가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잖아요. 부끄러우니까 갑자기 그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 보면서 감동받은 척을 하면서 놀라운 그림이야. 한쪽은 웃고 있네. 한쪽은 이런 모습을 보고 있네. 이러면서 제가 막 괜히 부끄러운 척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날 그림 보고 나서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칩시다. 야, 모나리자 그림 별거 없더라. 그거 내가 발로 그려도 그 정도 그리겠다. 그게 그림이야? 라고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그림의 가치가 훼손되겠습니까? 훼손되지 않습니다. 절대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림은 그 자체로 고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선생님 어릴 적에 부모님이 어떻게 바라보셨죠?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교사로 살아가시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연수 받은 거, 학교에서 평가 기준, 교육부에 있는 여러 평가 기준에 못 미치면 뭔가 이렇게 과락되는 것도 있고,
어떻게 평가받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라 사람을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너는 뭐, 어떤 존재야? 너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말할지 모르겠지만, 웃긴 소리입니다. 여러분,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가는 그 사람들이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을 볼때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미안해서 여러분 부모님도 때로는 여러분들 그렇게 평가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만나는 우리 반 아이들, 내가 만나는 우리의 자녀들, 내가 만나는 우리 그 귀한 나의 맡겨진 그 아이들 한명한 명을 누가 평가하겠습니까? 뭐 성적으로 평가하겠지만, 요즘 뭐 가정중심 평가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평가를 넘어서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사랑하신다. 그 아이들 한명한 명을 놀라운 독특하고 놀라운 계획을 주님께서는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선하신 일을 위해서 그들을 지음 받게 하셨고, 하나님 내가 만난 그 아이들 한 명을 선하신 계획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받아들임의 영성, 그 비교하지 않는 기다림의 영성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향한 가능성. 여러분, 어떤 가능성에 어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장학사님이 학교에 방문했는데 조금 어떤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고 선생님께 말했다면 저 아이는 앞으로 특별한 능력을 가졌고 특별하게 쓰임 받는 아이가 될것 같습니다. 저 아이를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봤을 때 너무 평범한 아이더래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아이를 특별하게 보기 시작했답니다. 칭찬하고요. 특별하게 그 아이를 대해줬는데 실제로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그 아이가요. 굉장히 특별한 아이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신기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학사님이 학교에 다시 방문했는데 물었답니다. 선생님, 장학사님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 아이를 보는데 그 아이가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네,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 그것은 저 아이가 좀 도움이 필요한 아이처럼 보여서 사실은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도움이 필요한 아이라도 선생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자 어떻게 됩니까? 진짜 특별한 아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내가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성격이 좋습니까? 다혈질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보고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를 개발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이 됩니까? 베드로 위에. 어떻게 베드로 같은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반석이 아닌 너머 위에 있는 베드로의 넘어 있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내가 너희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미리 예언을 하시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대를 통해서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를 배반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교부가 되는 거죠. 초대교회의 정말 그 교회 위에 캐톨릭에서는 진짜 그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버렸는데 그게 아니고 그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와 교회의 열쇠를 허락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만난 아이들 부족해 보고 연약해 보이지만 받아들이고 기다리면서 그 아이를 사랑으로 대할 때 아이들 안에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의 교육에 진짜 희망은 뭘까요? 한국 학교 안에 희망이 없다 말하고, 교육이 무너졌다 말하고, 교권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요즘 많은 변화를 일으키지만, 우리가 그 변화 가운데 교사들은 너무 힘들잖아요. 교과학점 제도 그렇게 변화될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변화 때문에 선생님들 더 힘들어요.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만, 실제로 학교 안에서 변화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현실을 알고 있고 선생님들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다음 세대,
한국 사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의 학교 안에 진짜 희망은 뭡니까? 저는 신앙을 가지신 교사 선교회 혹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희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 직업으로만 교사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만 교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 10대들의 장래 희망 1번이 뭔지 아세요? 1번이 뭐냐면 몇년 전에만 해도 공무원이었습니다. 재작년에 1번이 뭐가 됐냐면 교사였습니다. 놀랍게도 교사나 공무원이나 다 공무원이죠. 근데 교사가 왜 교사일까를 생각해보면요. 이유가 뭘까요? 교사가 되려는 이유가 안정된 직장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정된 직장이라고 누가 소개했을까요? 부모 세대가 했겠죠. 아,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안정된 직장을 위해서 이 10대 아이들이 교사가 되고 나면은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닐 건데 안 보내고 싶은 거예요. 안정된 직장을 위해서 교사를 택해서 한다? 진짜 아이들 삶에 변화가 있을까요? 사명감을 갖고 교사를 해도 쉽지 않은데, 직장으로서의 교사로만 됐을 때 과연 아이들 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저는 회의적이더라고요. 이 시대에 하나 요청하시는 게 뭘까요? 각 시대에 여러분들, 일반 공교육에 있으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셨죠.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명한 명을 그 땅에 보내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통해서 한 영혼의 변화를 주님이 하기로 하셨다고 믿습니다. 가장 부족한 아이, 가장 사랑이 필요한 아이, 그한 명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사명감을 가진 교사 선생님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 여전히 여러분들을 이 교육계의 희망으로 부르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제가 한번 제 예화를 들어볼게요. 저는요, 기억나는 게 제가 저희 집안 환경을 좀 보면 저희 아버지는 직업을 많이 가지셨어요. 어떤 직업을, 저는 불교 집안이고요.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직업이 많으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 특전사 출신의 태권도 5단이십니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맞으면 많이 아파요. 많이 맞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수많은 직업을 가지신 특전사 하셨고요. 그리고 또뭐 하셨냐면, 태권도 관장 하셨습니다. 그거 하시고 또뭐 하셨냐면, 다단계, 불법 다단계 하셨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불법 다단계도 하셨고요. 또뭐 하시냐면 저희 아버님이 고물상 아세요? 고물상? 네, 고물상도 하셨고 또뭐 하셨냐면 저희 아버님이 그 이발소 아세요? 이발소? 이발소를 다섯 번 정도 하다가 문 닫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셨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발소를 왜문 닫으셨냐면 자격증 없이 하시다가 군대, 덧네요. 옷을 좀 벗겠습니다. 군대에서 자격증 없이 하시다가, 군대에서 배우셨어요. 그래서 자격증 없이 하시다가, 걸리면 문을 닫고, 걸리면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회복 탄력성이 되게 좋은 분이세요.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발소 하시다가 또뭐 하셨냐. 중간에, 또 네트워크 마케팅 한번더 하신 다음에, 갑자기 속세와 인연을 다 끊으시고, 절에 가셨습니다. 절에 가서, 3년간 돌을 닦으시더니 갑자기 머리를 다 깎으시고 스님 복장을 하시고 전 할머니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아빠를 아빠라 부르지 말고 원광 스님이라 불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홍길동도 아니고 아빠라 못 부르다니. 근데 제가 질문을 못했는데 한 가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었습니다. 물어보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전직 이발사셨으니까 과연 머리를 직접 잘랐을까? 아니면 다른 분이 잘랐을까? 굉장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질문하지 못했는데, 이발사 하셨고요. 그 아버지께서 그 이발사 하시다가 스님 하셨고요. 스님 하다가 동네에서 뭐 하셨냐? 철학관을 했습니다. 철학관이 1년 만에 망했습니다. 할렐루야. 철학관이 1년 만에 망한 이유를 몇년 전에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장명의 은사가 없어요. 보니까, 제 아들 이름을 지어달라 했는데, 아버지,
손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름을 지어 주십시오. 첫 번째 지은 이름이 권대국이었습니다. 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두 번째 이름 뭡니까? 다시 지어 주십시오. 두 번째 이름. 권대한이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나요? 창의적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다시 지어달라 했더니 제 아버지께서 물론 혹시나 권대한 대국 계신 분 죄송합니다.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아버지 다시 이름을 지어 주십시오. 철학관 출신 아니십니까? 좋은 이름을 지어달라. 좀 특별하고 좋은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세 번째 나온 이름이 뭐였냐?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뭐였냐면 권팔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권오이라서 오이 사이 오리 놀림 엄청 당했는데 뜻이 뭐냐 물어보니까 중국 팔도의 왕이 될 팔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파랑이는 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저희 고등부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얼굴이 중3 때 얼굴이거든요. 한 번에 늙어버렸습니다. 중학교 때 늙어버리고 키가 제가 이제 중3 때도 키가 컸어요. 고등부 애들이 말하기를 이러더라고요. 고등부 애들이 말하기를 고등부 애들이 이야기하기를 전산이 이름을 파랑이로 지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파랑이야, 네 아들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지만 파랑이면 놀림 얼마나 많이 당하겠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뜻이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전산이 중학교 때 얼굴 딱 봤는데 그 얼굴이면 그 얼굴에 건파랑이면 완전 쌤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딱 학교 딱 가면 네 이름 뭐고 그 얼굴 딱 하고 네 이름 뭐고 건파랑입니다. 완전 쎄다 학교 통이라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목사입니다. 할아버지 뭐 하시노? 스님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름을 권이안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철학관 하시다가 망한 다음에 또 갑자기 뭐 하셨냐? 삶의 전환이 빨라요. 속세인을 끊었던 그분이 갑자기 뭐 하셨냐면 갑자기 스포츠 댄스를 하십니다. 스포츠 댄스를 하시더니 1년 동안 열심히 하시더니 전국 대회에 나가셨습니다. 상을 타오셨습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제가 방에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이 많이 마는데 물만 좀 갑자기 좀한잔 먹고 가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설교 들을만 하신 분들 강의 들을만 하시면 이렇게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흔들어주세요. 하트 하면 사태 주세요. 하트 감사합니다. 이게 피드백 없이 강의하니까 이게 현장보다 더 힘들거든요. 이게 하다 보면은 이게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이래요. 하다 보면 궁금하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스포츠 댄스를 하시다가 지금은 최근에 노래자랑 나가 상을 타셨고 트로트 가수가 되는 게 꿈이신데 조만간 제가 그 음반을 내드리는 걸 도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저는 할머니 집에 있었고 아버지는 인생을 좀 즐겁게 살아가셨고 지금에 와서 아버지도 많이 애쓰신 거였지만 좀 저는 아버지를 싫어했습니다. 무서웠고 오랜만에 만난 아빠는 늘 혼을 낸다거나 많이 혼났어요. 제가 그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는 한 분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아주 어릴 적에 헤어진 엄마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이하나 문좀 닫아줘. 아빠 강의 중이야. 문좀 닫아줘. 아들이 갑자기 똥 싸러 왔네요. 죄송합니다. 현장감 있으시겠죠? 있으시죠? 네. 제가 첫 번째 엄마는 아주 어릴 적에 헤어졌는데 기억이 한 가지 나요. 제가 대구에 살았는데 아빠 엄마가 싸우셨는데 아버지가 막 화를 내셨어요. 네,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런 다음부터 엄마를 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엄마는 한 10년 동안 엄마였지만 사랑을 이렇게 깊이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분도 처녀 모습으로 처녀로 오셨으니까 안 그렇겠어요. 오셔서 그 어머니께서도 한 10년 동안 엄마였지만 따로 살다가 제가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3학년 때 잠시 같이 살았는데 제가 그때 폐렴에 걸려서 이제 안 되겠다 싶었는지 데려가셨나 봐요, 아버지께서. 근데 같이 1년 살 때, 한 6개월쯤 됐을 때 제가 이제
감기 걸려서 기침을 콜록콜록 했는데 약을 주고 안아준 게 아니라 저를 와서 이렇게 너무 시끄러웠는지 발로 저를 찼어요. 엄마가 기침을 콜록콜록하다 제가 잠이 든 거예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어머니도 헤어지셨습니다. 세 번째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그 스님 할때 만나신 네, 스님 할 때도 만나시더라고요. 스님 할때 만나신 전보는 보살님이셨습니다. 실제로 강신무 아시죠? 이렇게 신들레 하시는 분. 이렇게 그 보면 이렇게 막그 학습무가 있잖아요. 학습무. 눈치를 하시는 분들. 딱 점집에 있다가 딱 들어오면 집에 무슨 일 있지? 어떻게 하셨어요? 집에 무슨 일 있으니까 점집에 간 거예요. 그죠? 아니면 이렇게 남편 혹시 50대 여성 보면 남편이 혹시 바람피었지? 어떻게 하셨어요? 중년, 50대 중년 여성이 점집 오면 다 그런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혹시 집 마당에 사과나무 있지? 없는데요? 있었으면 죽었어. 이런 게 눈치로 하는 거거든요. 눈치로 하시는 분 말고 실제 강신무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좋은 분이셨는데 그 신들린 분들이 끝이 안 좋아요.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고모도 유명한 보살이신데 제가 몇년 전에 가서 저희 고모도 간질러 들어 누우셨거든요. 저희 집안 영적인 집안이죠. 저희 고모한테 제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희 새엄마도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귀에 대고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21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복이 없는 건지 한편으로 엄마 복이 많은 건지 엄마가 많잖아요. 세 번째 엄마 돌아가시고 그런 다음에 제가 25살 때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떠났다가 잠시 집에 왔는데 또 새엄마가 와 있었습니다. 또제 허락 없이 엄마가 또와 있는 거예요. 밥 먹는데 아버지께서 엄마라 불러라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좀 많이 컸잖아요. 아버지 따라 불렀어요. 아버지, 그동안 지나갔던 엄마들 외에 공식적인 엄마들 외에 수많은 아줌마들까지 제대로 예의 없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비공식 엄마들까지도 제가 다잘 대했는데 엄마가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제가 6개월 뒤에 돌아올 때까지 엄마로 계시면 엄마를 모시겠다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지금 십몇 년째 엄마로 계십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순봉교회 그리고 또 다른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권오희 목사님의 어머니가 더 이상 생기게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왜냐하면 엄마가 더 생기면 간증하기도 너무 길고 제 아들한테 누구를 할머니로 낳을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 그런 가정에 자랐습니다. 그럼 제가요 자존감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굉장히 낮았죠.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하나님의 꿈? 저 교회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웃긴 소리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한다? 엄마도 날 사랑하지 않고 버려버렸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알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제 인생은 절망이었고요. 인생의 꿈과 소망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뭘 위해 살지 모르고 늘 친구랑 어울리다 나쁜 짓만 했습니다. 도벽 알죠? 늘 친구들과 하는 스포츠가 그런 거였어요. 남의 물건을 나의 것으로. 늘 남의 것을 훔쳤습니다.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그런 환경 속에 살았는데 지금도 이해 안 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5학년 때 제가 기억나는 게 배드민턴을 치고 싶었는데 배드민턴 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배드민턴을 채를 제가 할머니 돈을 훔쳐서 그 채를 샀어요. 사서 학교에 가져갔는데 선생님 생각에 선생님이 아마 알았겠죠. 제가 할머니 집에 있고 용돈이 별로 없다는 걸 알았는데 배드민턴 채를 갖고 왔으니까 이상했던 거죠. 근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친구들 다 있는 데서 초등 5학년 선생님이 권호이 나와봐. 이 배드민턴 채 어디서 났어? 어디서 훔쳤어? 이러시는 거예요. 저보고 어디서 훔쳤냐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했어요. 왜냐면 저는 배드민턴 채를 훔친 게 아니거든요. 할머니 돈을 훔쳤지. 죄송합니다. 근데 친구들 다 있는 데서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배드민턴 채로 저를 막 때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훔쳤어 말해. 제가 말할 수가 없죠. 저 배드민턴 채를 훔친 게 아니니까. 저는 그 선생님 이름도 기억 안 나지만 그 상황이 기억납니다.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됐으면. 초등 6학년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 선생님은요, 나이가 많은 쌤이었는데 술을 굉장히 잘 드시는 분이었어요. 기억나는 게 저한테 소주 심부름 시켰어요. 지금 그러면 큰일 나겠죠. 초6인데 저한테 소주 심부름 시켜 저한테 몸에 숨겨오게 했습니다. 아,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어디 가서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좀 어떤 분과 나눴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좀 약간 눈치 없는 권사님 선생님이었는데, 아이고 목사님이 보니까 술 심부름 시키면 제일 소리 안날것 같으니까 시켰는가 이러더라고. 할머니 집에 사니까 엄마 아들 있는 집에서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잖아요. 할머니 집에 사니까 그런 얘기 걸려도 별말안 나올 말안 나올 것 같으니까 나한테 시켰다는 거예요. 그 듣고 나서 보니까 그말 맞는 거예요. 그럼 제가요 할머니 집에 살고 엄마 없이 살고 할머니 집에 살면서 학교 선생님 중에서 제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아픔을 가졌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물어봐 준 선생님이 없었어요. 술 심부름 시켰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갑자기 울컥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요 목사가 된 거예요. 청소년들 만나기로 결정한 거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요 교회를 다녔어요. 박현정 선생님. 근데 그분은 아직 이름도 기억나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요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분하고 그 칭찬해 준 선생님 몇분 계신데 어떤 거였냐면. 한 선생님은요, 이러면, 오이는 친구들 다 있는데서 그런 말 지금 생각하면은 학교에서 그런 말좀 민감할 수 있는데, 아이고, 일기를 봤는데 오이가 교회 다니는 것 같네. 그 한마디를 해줬어요. 일기에다 제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썼어요. 쓸게 없어서. 근데 그 칭찬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다음부터 일기를 얼마나 열심히 썼는지, 어제는 교회를 갔다 왔다. 이틀 뒤면 교회를 간다. 3일 뒤면 교회를 간다. 일기를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썼는지, 그때 제가 일기 쓰기 시작하면서 글쓰기 실력이 늘어서 제가요, 작년에는요, 제가 책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제책 제목이 괜찮아라는 책인데요. 괜찮아라는 책을 제가 쓰고 제책 보여드릴게요. 깨알 같은 홍보입니다. 이 책을 제가 작년에 썼고 베스트셀러입니다. 벌써 3판을 했는데요. 3쇄를 했는데. 그때 일기를 처음 제가 글쓰기도 제대로 맞춤법도 안 맞던 제가 그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에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한 번은 제가 책상 청소를 하는데 책상을 막 줄을 맞추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줄을 맞추니까 선생님이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 오이는 책상 정리하는 게 기분이 좋나 봐 한마디 딱 했는데 그게 칭찬처럼 느껴졌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청소할 때마다 노래를 불렀어요. 어릴 때 선생님의 그 한마디, 어릴 때한 교사의 칭찬 한마디가 저는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저처럼 특별히 학교에서 부모한테도 칭찬 못 받은 친구는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인생을요, 완전히 변화시켜버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담임 선생님이 계신데요. 돌아보니까 왜그 선생님 반이었을까? 이분이 제 형편을 알았습니다. 할머니 집에 살고, 공부도 못하고, 엄마 아빠는 멀리 떠나 있고, 그걸 다 알았던 거예요. 일부러 저를 자기 반에 데려간 겁니다. 가장 상처 많고, 가장 문제 많고, 가장 말안 듣는 저를 자기 반에 데려간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되게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너무 좋은 쌤이었어요.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만나면 용돈을 줬습니다. 너무 좋은 쌤이죠? 그래서 제가 용돈 떨어지면, 일부러 그 선생님 집 주위를 배회했습니다. 지나가다 만나려고. 기억나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한 번은 교회에서 바자회 같은 거 하면요. 바자회 같은 거 하면은 그 검은 봉지에다가 참기름 하고요. 참기름 하고 그 뭐라고 할까요? 참기름부터 시작해서 그 이상한 뭐 미역하고 엄청 많이 사요. 산 다음에 할머니 갖다 줘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받아들고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거 무거워 죽겠는데 나한테 왜 주나 싶었는데 그걸 집에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기억나는 게한 번은 주일학교 캠프를 가야 되는데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깊이 빠질까 봐 할아버지가.
제 권씨 가문의 장손이거든. 제사 지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보내주니까 할머니가 그막안 보내주니까 한 번은요 선생님이 찾아옵니다. 똑똑똑. 고물상했다 했잖아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 저는 못 모르고 그 선생님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음료수 하나 사오셔, 선물 사오셔갖고 할아버지 그 나현옥 집사님이셨는데 지금은 권사님인데 할아버지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요즘 힘드시죠? 고물상 경기 안 좋다던데. 아이고 힘들다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아이고 할아버지 힘드셔서 찾아왔죠. 이러면서 30분 동안 막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한참 하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오이가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착하긴요. 지난주에 교회에 성금 훔쳤는데요. 오이가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착하긴요. 제가 교회에서 그 창문 깨고요. 친구랑 싸우고요. 난리였는데요. 오이가 너무 착하고 말도 잘 듣고 얼마나 예의도 바르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 하니까요. 할아버지가요. 학교에서 칭찬 한번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상장 하나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교회 선생님이 칭찬하니까 할아버지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듣기 시작하는 거. 아이고, 손자가 착합니까? 예, 착합니다. 말도 잘 듣고요. 성경구절 잘 외우고요. 막 온갖 칭찬을 다 해요. 있는 거 없는 거다 모아서. 그러면 하신 말씀이 이번에 교회에서 캠프 가는데 같이 가면 어떨까요? 오이가 말을 잘 들어서 캠프 회비도요. 장학금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돌아서 보니까요. 그거 캠프비 다 누가 냈냐면 한 번도 낸 적이 없거든요. 선생님이 다낸 거예요. 미리 다 내고 이번에 개울도 가는데 오이가 개울도 엄마 아빠 없어서 잘못 가는데 제가 데려가서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집에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교회 캠프로 가고 싶은 거예요. 친구랑 놀려고. 또 맛있는 거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따라가고 싶은데 못 갔는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할아버지가 마지 못해서 아이고 데려가서 하시는 거죠. 저는 그 따뜻한 그 선생님의 사랑, 저를 집에 찾아와서 했던 그 베풀어주신 사랑을요, 기억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청소년 시기 되고 방황하고요. 늘 친구들 어울려다니면서 나쁜 짓 많이 했거든요. 훔치고 때리고 친구 싸우고. 제가 주로 하던 게요, 그런 거였습니다. 오토바이 타는 거 좋아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다가 왜 좋았는가 돌아보니까 엄마에 대한 분노. 엄마가 아무리 아빠 싫어 떠났어도 한 번쯤은 친하들 얼굴 보러 올수 있잖아요. 아버지 이럴 거면 날왜 낳았냐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화가 나고 분노가 가득하고 친구 다 만나면 싸우고 쌍욕하고요. 그 채워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도벽을 하고요. 훔치고요. 친구들하고 막 공장도 털고요.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오토바이 타면 그때 써야 아빠에 대한 기억. 60, 70, 80, 90 달리면 그때에 대한 엄마에 대한 그 분노가요, 잠시 까먹어버리는. 때로는 두손다 놓고 이대로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자주 했습니다. 제 삶에 희망도 없고요. 그냥 살면서 그냥 부모님, 아빠 멀리 떠나 사는 게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런 저였는데, 중학교 때 방황하고 나쁜 짓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교회를 떠났어요. 몇 개월 동안 친구가 노는 게 좋으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몇 개월 만에 집에 교회에 오랜만에 왔어요. 오랜만에 탁 왔는데 저 멀리서 그 나현옥 집사님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 버선발로 온다는 말 알죠? 뛰어나오셔서 처음 마치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처럼 나를 너무 기다렸다는 그 마음. 복음이 그런 거잖아요. 기다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떠나 살던 죄인 같은 우리를, 괴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아버지 품에 안으시잖아요. 선생님이 처음 멀리 저를 뛰어나와서요, 맨발로 뛰어나와 저를요, 와락 안으신. 뭐라 했을까요? 안으신.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는데, 야, 네가 나한테 받아먹은 게 얼만데? 네가 나 받아쳐먹은 게 얼만데? 다 뱉어내. 그럴 것 같은데, 맨발로 뛰어나 저를 안으신 한마디 딱 하시는, 다른 말씀 없다고 눈물 흘리시면 하시는 말씀이, 오야, 잘 왔다. 아, 저는 그 따뜻한 음성을 아직 잊지 못해요. 잘 왔다 딱 한마디 하시는데,
저 예수님도 몰랐고요. 성경도 몰랐습니다. 주기도문도 못 외우고요. 찬송가 하나 제대로 몰랐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의 따뜻한 품이 저한테 예수님이었고, 그 따뜻한 품이 저한테 하나님이었고, 그 따뜻한 음성이 교회였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배워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거 많지만, 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전 세계 자살률 1위고, 행복지수 꼴찌고, 너무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특별히 공교육에 계신 선생님들, 전 여러분들이 저 같은 아이들 한명한 명을 사랑으로 품어줄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전령, 전 하나님의 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명한 명이 교회고, 여러분 한명한 명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한명한 명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고 하셨죠? 그 말은 곧 뭡니까?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여러분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온 인류의 선물로 오신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들을요 선물로 부르신 거예요. 고대 근동에는 왕이 나라를 지배하면 자신의 동상을 크게 세웠죠. 세워서 그 동상을 보는 사람마다 그 나라의 지배, 그 왕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상인 거죠. 우리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의 학교가 복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학교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육 구조와 세상의 구조를 바꾼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 같지만 그런 하나님 형상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판이 변화되고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변화되고 여러분 학교가 변화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를 따뜻한 품으로 안아줬던 그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변화되었고 그것 때문에 제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아까 말했던 저를 한번 칭찬했던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끼리 교회에 있는 가족들이 초등학교에 아침마다 와서 운동하는데 너 나올래? 제가 초사가요. 5시에 일어나서요. 새벽 기도 가고 그 선생님 말 한마디에 학교에 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저한테 그렇게 말해준 어른들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교회에 있었고요. 수련회 갔는데 친구 따라 그 수련회 갔는데 그 선생님 따라 교회를 재밌어서 있게 되고 수련회 갔는데 선생님의 그 하나님 다 말할 수 없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계기가 있었어요. 수련회 가서 첫날에 갔는데 앞에 있는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웃긴 소리 화가 나더라고요. 작품이라고? 내가 작품이 엄마도 4명인데 당신은 작품이겠지 목사니까. 당신은 작품이겠지.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그 첫날에 그 형이요. 당신은 사람이 태어나서 노래를 막 불러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너무 싫었어요. 그 형이 얼굴도 진짜 크고요.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 조장이래요. 인내세가 되게 많이 났어요. 근데 제 눈을 보고 노래를 불러줘요. 당신은 사람이 태어나서 노래를 불러주는데 막 너무 싫었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4박 5일 수련회. 둘째 날에 막 애들 막 춤추며 찬양하고 막. 셋째 날에 막 방언기도 하는 애들이 옆에 있는 친구가 ABCD, ABCD. 옆에 있는 친구는 코카콜라, 코카콜라. 저랑 같이 놀았던 친구 있거든요. 막 나쁜 짓 많이 하는 친구 갑자기 이런 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옆에서 뭐라고 했냐. 네가 죄인인 건다 안다. 난립니다. 너무 무서워서 도망갈라 했어요. 막 방언기도 하니까. 와, 막 애들이 막 샬라샬라, 약한 바라바라바 이러면서 막 방언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갈라 했는데
한농대학교 채풀실이었는데 도망가니까 밖이 더 무섭더라고요. 돌아왔어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 형이 또 찾아왔어요. 저보고 또 노래를 불러래요. 눈을 보래요. 손을 들고 눈을 쳐다보는데 노래를 불러주는데 오이는 사람 받기 위해 노래 불러 이름 불러서 불러주는 거예요. 너무 싫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형이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눈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머릿속으로 내가 미쳤다 왜 이러나 싶었는데 갑자기 제가 그형 품에 안겨서 한참 울었습니다. 어떤 가사 때문에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오희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반아이들과 함께하는 분들과 그 사람들과 열매를 맺으실 거예요. 한저 같은 사람과의 그 만남, 그 축복성을 불러주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요, 나도 모르게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무릎을 꿇고 한참 울고 있는데 이상한 음성이 들려요, 저 마음 안에.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음성이 들려요. 한참 울고 있는데 사랑한다, 아들아. 눈을 떠봤어요. 혹시 그 형이 저한테 말했을까 봐. 없더라고요. 근데 직감적으로 제가 눈을 감는데 직감적으로 저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은 의심 많은 저를 아시고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한다, 아들아. 아, 그때 제가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어요.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고요. 어떤 기적이냐면, 환경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제가 얼마나 운지 몰라요.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엄마도 버려버렸는데요. 아빠도 버려버렸는데요. 하나님 얼마나 원망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와보라고, 그날 밤에. 나도 기도해봤어요. 엄마 보고 싶다고. 나도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도 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근데, 그날 밤에 환경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그때 세 명이었고요. 아빠 스님이었고요.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난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 사랑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겠구나. 관점이 바뀐 거예요. 다음 날에 제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오이 앞에 네가 흰옷을 입고 찾아다니는 모습을 내가 환상으로 봤어. 이상한 친구의 환상을 봤대요. 그 친구는 환상 보고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내 친구 다 웃었어요. 왜냐면 그 전주에 교회에서 신과다 잘렸고 노래 못해서. 기도해 하나님, 제가 예수님 만나기가 너무 좋은데 저도 언젠가는 저 앞에서 흰옷 입고 저 사람들처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 된다면 다 웃을 것 같아서, 제가 선생님 된다면 다 웃을 것 같아서 개미 같은 목소리를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 오병이어 같은 저의 작은 고백을 들으시고 역사하셨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요. 전 세계와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수많은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어제도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어디가 설교하고 나서 애들이요. 인스타로 중학생이 이런 문자가 옵니다. 진짜 이런 문자가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로웠습니다. 어제와 오늘에 걸친 설교로 얻은 은혜를 평생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신 저를 아끼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카톡도 왔습니다. 오늘 죽는 무술에 참여했던 아이라고 합니다. 올해 졸업해서 고등부이긴 한데 죽는 무술에 놀러 왔는데 후회 없는 이틀이었습니다. 인생 최고의 설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삶 환경 가운데 아픔도 많으셨는데 이렇게 멋진 목사님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연락 주는데 이거보다 더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내 인생 하나도 근사하지 못하고 버림받아서 뭘 위해 살지 모르던 엄마한테도 버림받은 저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이제 제가 누구를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요 사역하다가 포항 부산에요 큰 교회 사역하다가 7년 전에 제주도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제주도는 이혼율 1위, 재혼율 1위, 쓰레기 배출량 1위, 우울증 1위, 다 1위래요. 흡연율 1위. 그 제주도는 아픔이 많은 아이들이 많다. 그리고 제주도에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 사역자가 별로 없는데, 건전사가 배팅을 막 없냐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배팅이란 말을 쓰길래 당황스러웠습니다. 도박 용어를 쓰시길래. 그말 듣고요. 여보, 우리가 가려는 교회들은
이력서도 많이 들어오는 좋은 교회들인데, 제주도는 다음 세대가 별로, 사역자가 별로 없다는데 가는 거 어떨까? 베트남 선교사 했던 우리 아내도 흔쾌히 오케이 했습니다. 그말 듣고 제가 7년 전에 제주도에요. 오게 되었습니다. 오게 되었고, 제주에서 교회 사역하고요. 다음 세대 위해서 미자립 교회 수련회를 하고 연합 사역들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아이들을 매일같이 만나야 되겠다.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운 학교 교장쌤이 되고 싶었는데 아무도 교장 안 시켜주길래 제가 학교를 시작해버렸습니다. 제가 학교를 시작하고요. 제주도에 이 복음화율 낮은 5% 미만도 안 되는 이런 곳에서 기독교 학교라니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학교를 시작하고 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뭐라 마음을 주셨냐면 오인이가 제주도에 아, 그 제가 다 말할 수 없어요. 너무 길어서. 아무튼 하나님이 제주도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시작하고 싶지만 마음 안에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부산에서 해야 될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나는 제가 질문하셨어요. 내 안정감이 어딨냐? 제 안정감은 사람 맞는데 제 안정감은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제주도 안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5년 전에 담임 목사님 찾아갑니다. 목사님 학교를 하겠습니다. 당황했어요. 네가 학교라고? 언제부터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더 당황했습니다. 돈 있냐? 없습니다. 더 당황했습니다. 장소 있냐? 없습니다. 더 당황했습니다. 학생 있냐? 없습니다. 더 당황했습니다. 학교 해야겠습니다. 제주도에 한 명이라도 매일같이 아이들을 만나서 아침마다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리키고 공부하면서 미래의 비전을 꾸고 꿈을 꾸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아이들을 매일같이 양육하는 기독교 학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파트 시켜주시면 교회 사역 적게 하고 학교 사역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며칠 있다가 제주도 베델 기독서점에 갔는데요. 옆에 방이 있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이 방은 뭡니까? 하시는 말씀이 제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방을 쓰실 사람이 있으면 이 방을 빌려주려고 자기도 빌린 건데 지난 6개월간 비워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그 장소를 쓰기로 결정하고 처음 6명 학생 데리고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돌아보니까요. 진짜 선생님 월급을 못 줘갖고 저 하필 돈한푼안 받고 학교 일했거든요. 월급이 없어서 때로는 제가 제일 소중한 게 책인데 책 팔고 당근 마켓에. 우리 아들은 모르는데 아들 장난감까지 팔면서 제가 학교를 했어요. 지금은 5년 되었고요. 제주도 7교회 교회들이 이사님들로 들어오셔서 부족하지만 학생들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초중고 아이들을 위해서 열정을 바쳐서 매일같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어떤 친구는요 우울증이 있던 친구였습니다. ADHD하고 우울증 약을 먹던 친구가요 제 학교에 와서 3년간 약을 먹었는데 6개월 만에 약을 끊어버렸어요. 관대함의 공동체, 환대가 넘치는 공동체는요 아이들의 변화를 만들어내거든요. 그 배움을 만들어내거든요. 일반 학교에서 요즘에 행복도생활 교육이란 표현을 쓰는데 환대 공동체에서는 그 은혜를요 그 경험을 하게 되든 그리고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 와서요 변화를 경험하고요 복음을 모르는 아이들이 복음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역사가 여러분 저처럼 저 하나도 근사하지 못하고 인생에서 학교에 늘 쓰레기란 말 듣고 방황하고 도둑질을 일삼고 친구들과 나쁜 일을 저 같은 사람이 한 선생님의 인생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제가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 받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누가 그곳에 보내셨겠습니까? 그 학교에, 그 교회에, 그 가정에, 그곳에 부르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저는 지금도 제주에 하나님 저를 불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복음화율 낮은 이곳에. 여러분 역시 그 땅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지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학교하면서요. 아, 막 재정적으로도 학교 건물도 없어갖고 아이들은 더 오고 싶어하지만 건물이 없으니까 독지가 나오면 좋겠다. 누가 좀 건물 주면 좋겠다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여러분,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 한명한 명을 하나님 보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김창욱 씨란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분이
교수가 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마음이 우울증이 오더래요. 너무 힘들었대. 그러다가 프랑스의 수도원에 갔는데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갔는데 그 수도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분도 예수 믿는 분이거든요. 창호 씨 길을 걸으면서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대요. 하루를 걸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너무 괴로웠대요. 돈도 많이 벌고 꽤 성공했지만 마음이 너무 우울하더래요. 재밌게 강의해야 되는데. 하루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일주일 지났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 안에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창호가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아 제가 그말 듣다 너무 감동받았어요. 저도 그때 힘들 때였나 봐요. 학교 가다가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참 눈물 날 때였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 오이야 너잘 왔어. 오이 화이팅. 그 정도면 괜찮아. 너 지나간 인생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정도면 기적적인 거야. 너무 대단한 목사 안 돼도 괜찮아. 학교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교사로 사는 건 정말 쉽지 않고, 부모로 사는 건, 이 땅에 사는 건 쉽지 않지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우리 기도로 교회를 지키시고, 한국 교회를 근간을 지키시는 기도의 어머님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있습니다. 우리 그 선생님이요, 권사님이요 이런 거 스승이나 연락드리고 하거든요. 이러신대요. 자랑 엄청한데 오이가 우리 반 오이가 지금 목사가 됐대. 우리 반 오이가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한대. 내가 얼마나 뿌듯하게 행복한지 모른다라고 자랑하신대. 제가 선생님 자랑이 된게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제자 중에서 선생님들을 자랑스러운 제자들이 있을 겁니다. 기대하시고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면 될까요? 네.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짧은 시간. 우리의 사명감을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쓰실 것들을 기대하고.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를 통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놀라운 사랑으로 은혜 붙잡아 주시길 소망하는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교육자 선교회에 함께 참여한 그리고 부모님들, 선생님들 한분한 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교사로 섬기면 쉽지 않았을 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붙잡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애쓰시고 그동안 수고한 모든 분들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 우리의 생각에는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시고 한국 사회에 한국 교육계에 정말 쉽지 않지만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야훼 하나님께서 이들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